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춤을 추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꽃배달도 유미카 꽃배달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주입니다. 김포에서 하고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뷰티 쪽이야. 아, 감사합니다, 네. 언니. 너무 스타일이 이쁘고, 그래요? 정말 관리를 잘한다라는 게 한눈에 탁 느껴질 만큼 열심히 예뻐요. 노력할게요. 고향은 어디예요? 저는 함경부터 청진에 아, 왔습니다. 네, 청진. 청진. 네. 아, 청진하면 또 도시가 큰 도시잖아요. 그래도 그쪽에서 청진이면 되게 큰 도시죠. 예, 그쵸. 도시죠. 그렇죠. 네, 도시 여자. 청진에서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뭐가 있어요? 청진에서 그래도 바다가 있으니까, 예, 거기는 바다가 그렇지. 크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잖나 싶어요. 네. 그래도 해물은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네. 고장에서 네, 살았다. 그래서 대게를 좋아합니다. 되게 진짜 되게 싫어하는 되게, 사람 있어요? 아, 그런가요? 없어요. 되게 진짜 비싸서 뭐 너무 먹지? 비싸긴 하죠.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저는 거기서 요리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요리사를 하다가 탈북하게 됐어요. 어머 네. 세상에. 지금은 요리 못합니다. 아니, 미용에다가 네. 요리 잘하고, 이거 뭐 여자로서 가치권 다 아, 갖췄잖아. 감사합니다. 아, 요리를 배웠어요? 네, 요리대학교를 거기서 네, 나와가지고 요리사를 하다가 이렇게 탈북하게 됐거든요. 북한에서 요리하면 보통 어떤 걸 가르쳐요? 거기서는 다 가르쳐주죠. 뭐 거기 써는 거 이런 것도 다 가르쳐요? 재료는 저희가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지. 가서 뭐 자전거에다가 뭐 실습할 때는 완전 가스레인지 뭐 가스레인지까지 다 준비해서 가요. 준비해 그릇부터 시작해 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학교에서 할수 있는 거는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는 저희가 다 그릇까지 준비해가지고 다. 다 준비해가지고 가고 뭐 진짜 그 언니도 알다시피 뭐 없잖아. 다 없었지.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냥 아하. 써는 거뭐 써는 거부터 시작해서 막 이거 다 가르쳤구나. 하고 그때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통 북한에서 여성들이 요리, 특히 요 식당, 요식업은 정말 그냥 로망이잖아요. 거의 최고의 직업이죠. 예, 거기서는. 그치. 예, 예. 먹는 게 부족한 나라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럼 왜 요식업 쪽을 선택했어요? 해외 저도 식당 같은 데 혹시 나와보려고? 엄마가 먼저 여기 와 있어가지고 토대가 안 돼. 아하, 예. 어머니가 먼저 대한민국으로 예, 오셨어요? 엄마가 먼저 이렇게 오래 와 계셨고, 저는 이모랑 같이 살고 있었었어요. 예. 그, 거기서는 저도 뭐 군대 가려고, 옷가 알죠. 예, 옷가로 해서 중학교 때 이게 계속 와서 보셨네. 봐주고 이러면서 저도 키가 크다 보니까 거기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6개월에 한 번씩 그렇지, 나오고 뭐 그렇지. 얼굴 다친 데 그렇지, 없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보고, 예, 한 3차까지는 올라갔어요. 3차까지는 올라가서 했는데 마지막 서류상 엄마가 한국에 왔고. 한국에 안 가는 없지만 행방불명으로 돼 있잖아. 서류상 그게 돼 있으니까 탈락. 그때는 너무 가고 천운이다. 싶었는데 아니, 평, 어디를 그때 너무 평양 가고 싶잖아. 평양이 가! 아, 너무 평양에 가고 그때 아 싶어서. 호이국 호이국 언니 평양 가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못 가니까 그때 아 엄마가 없어서 내가 못 갔어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저 북한에 있을 때 친구가 되게 같이 앉아서 저는 공부 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공부 되게 잘했어. 그렇게 봐요, 달라요. 공부 못했어. 그 친구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막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요리 학교를 가게 됐어요. 따라갔어, 저도. 나도 갈래. 네가 갈래. 나도 갈수 있지. 하면서 같이 가게 돼서 같은 요리과 들어가서 같은 또 책상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던 지금도 기억나는 림운정이라고 지금 진짜 저랑 너무 잘 맞았던 친구였었거든요. 지금 북한에 현재 살고 있는 림운정 씨. 북한에서는 앞에 의자를 리으로 그치, 맞아. 발음하잖아요. 네, 두음 법칙이라서. 림운정 씨. 우리 미주 씨가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기억을 정말 하고 있네요. 저도 그 친구. 예뻐지고
정말 세련되고. 네. 모를 거야. 지금은 모를 거야. 그렇죠. 지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해도 모를 거예요. 요즘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북한에서 이렇게 노랑머리 하면 어떻게 되죠? 뭐 단련대 갔겠죠. 맨날 잡혔어요. 그렇죠. 네, 그 머리 때문에 아니라 약간 저도 뭐 하는 그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치마도 안 되잖아. 아니, 치마 짧은 거 입으면 안 되잖아. 안 무릎 위에 올라오는 거 입으면 안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맨날 잡혀갔어. 자전거 타고 앞에 보면 막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머리 어디 도망가 머리 매직했네 내와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막 또. 진짜 북한이란 나라는 일개의 자유도 없어요. 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자유롭다는 게 옷을 마음대로 입는다는 그치. 자유? 그게 머리에도 누가 뭐라 안 하고. 뭐라고 안 하고? 이렇게 웨이브를 말아도 누가 뭐라 안 하고. 뭐 귀걸이에도 누구도 뭐라고 그렇지. 안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그게 너무. 맞아요, 맞아요. 만족해. 예전에 보니까 평양 여자들은 귀걸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단계 딱 이렇게 예, 찝는 거, 그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치렁치렁한 귀걸이 이것도 잡혀가거든요. 자본주의 물들었다고? 바지도 항상 이렇게 뭐 약간 붙게 입고 하면 어디서 이런 걸 또 나만 용화로 봤냐고 하면서 또 막 벗기고, 막 머리 이렇게 길면 막 가위로 막 베버리고, 왜 그랬는가 싶어. 그럼 미주 씨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어린 나이 그쪽에 있었잖아요. 네. 한참 우리 대한민국 한류 바람이 막 불 때인데 그쪽에서 젊은 친구들이 유행하는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있을 때 보면 머리를 약간 짧게 자르고 되게 단발. 막 매직 딱 하고서 막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는 그 머리를 너무 하고 싶어서 드라마 보고? 네, 그 머리 딱 이렇게 짧게 하고 머리 막 진짜 찰랑찰랑 하는 매직 머리 하고 싶어서 저희 한참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스커트도 좀 되게 짧게 입고 이게 원래 정장 좀 길게 나왔잖아 언니. 근데 우리가 우일 때는 다 짧게 이렇게 입고 치마도 좀 짧게 입고 되게 안에 흰 셔츠 딱 받쳐 입고 그게 너무 예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냥 학교에서 무조건 또 잡아가지고 또 치마를 막 그때 그런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요즘에 그 TV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막 오빠야 자기야 이런 것도 드라마 대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잡아간대. 이 말을 하면은 미주 씨네 때는 어땠습니까? 저희는 노래를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그 비쌈이라 이렇게 끼워가지고 MP3 그거 잘 듣고 이런데 비삼이래요. 맞아 비삼 그런 거 끼고 한참 듣고 이럴 때도 나만 노래는 많이 들었죠. 뭐 사랑해서 미안해 이런 노래도 듣고 그리고 만남 노래도 듣고 이런 노래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국이 집이 다 2층짜리 집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드라마에는 다 그것만 보여주잖아. 가면 막 피아노 막 다 있고 바닥까지 보이고 문 열면 2층 차 올라가고 막 이런 환상이 약간 좀 있었어가지고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숨어서 그쵸. 또 어린 나이엔 또 호기심도 많고 네, 그런 저희, 나이라 저희는 좀 청진에서 좀 애들 조금 노는 무리에서 같이 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새로 나온 영화 있다고 하면 막 장마당 가가지고 막 이거 CDR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나온 게 없냐고 막 찾아다니며 보고 약간 좀 많이 좀 놀았어요. 약간 논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놀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네, 저희 엄마가 사실 연락이 됐으니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저는 거기 있을 때도 엄마가 계속 돈을 보내줘가지고 진짜 생각지 못할 돈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 저는 거기서 핸드폰 다 들고 있었고 자전거도 거의 자전거 상위 1% 사람이에요. 예, 저 집도 뭐 초인종 누르면 한참 걸어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 정도로? 예, 초인종도 있어요? 초인종 누르면 한참 막 개도 막 궁경 큰 개도 키우고 있고 해서 저는 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참에 어머니가 돈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얼마만큼 보내셨어요? 저는 보면 저희 엄마 1년에 보낸 게 1,000,000원 이상을 보내준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 저는 많이 보냈네. 한국에 와 있으면 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 엄마가 계속 하더라고. 그렇게 돈을 잘 보내주고 엄마 나 이번에 무슨 유행인데 그거 사줘 하면 엄마는 그냥 보내주고 하니까 우리 엄마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 엄청 잘 살고 있고 그게 가면 돈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구나 했어.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와보아서
올 때도 아 내가 가서 진짜 돈을 잘 벌어서 우리 이모를 진짜 호강시켜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딱 왔는데 돈 벌기가 너무 힘든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보통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만 가면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주워다 주는 줄. 진짜 이렇게 망상 같은, 약간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데. 사실 여기도 다 일을 해야지 버는 거고, 맞아요. 일도 또 만만치 너무 않잖아요. 힘들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냥 한국 하면은 무조건 잘 살고, 돈도 그냥 줘다 주는 줄 알고, 맞아, 예. 맞아. 그래서 돈 보내라 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죠. 예. 그러면은 천만 원 정도를, 1년에 천만 원 정도를 보냈다고 그 정도 했는데, 보내서 썼어요. 그 정도만 있으면은 완전 북한에서 떵떵거리게 살 정도였어요. 그래도 잘 사는 아, 상급에는 속할 정도로 살수 있죠. 살 수는 상위층으로는, 있죠.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사는 거랑. 근데 보면 저희 이모랑 저랑 거기서 자전거 장사를 했었어요. 북한에서 자전거 장사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장사입니다. 약간 그 느낌이죠. 그래서 자전거 장사도 해봤고요. 뭐 닭도 엄청 키워봤고, 아, 닭도 이모랑 키웠어요? 같이 막 엄청 아이고. 집이 크니까 그 마당에다 닭도 좀뭐 못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모 따라 같이. 그러면 그렇게 이모랑 같이 엄마가, 대한민국에 있는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먹고 살기도 하면서 또 장사도 하면서 어떻게 돼서, 에따 모른다, 난 이제 엄마한테 갈래 하고 온 계기는 뭐예요? 그 계기가 엄마가 진짜 전화할 때마다 빨리 와. 엄마 너무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그치, 그랬거든. 엄마랑 딸인데. 제가 떨어져 있는 세월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이모도 불쌍하고 떠나지 못하게 된 거야. 이모도 외할머니도 있고 제가 어릴 그렇죠.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잘 자라고 왔는데 떠날 수가 없고 또 계속 오래 했었는데 막 제가 나라 배반하고 안 간다고 막 이러면서 엄마 와야지 막 계속 오라고 막 그랬거든요. 엄마를 저는 오라 했어요? 저 엄마 빨리 와 엄마가 와야지 어딜 내가 가. 철딱선이 없기로는. 저희는 또 청진에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러 가려면 또 이렇게 국경까지 가야 그렇지, 나가야 되잖아요. 되잖아. 근데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게 몇 년도 얘기예요? 제가 2012년도에 이게 왔으니 2020 2011년도에 북한을 떠나서 오는 세월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게 12년도여서 그 전에 일이죠. 그러니까 해령이라든가 무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전화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 증명서 떼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국경에 왜 가냐? 그렇지. 그게 친척도 없는데 왜 가? 막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어리면은 더더욱이 의심을 하죠. 의심하고 도망갈까 봐. 그렇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가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진짜 너무 울고 불고 울다가 엄마랑 울다 보면 전화 통화 빨리 끊으라고 그렇지, 옆에서 부럽고 그렇지. 들어 아 언제 그런 얘기 할수 없다고 빨리 그렇지. 끊으라고 막 이러고 막 이게 그 국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저희 유미카에서도 맞아 어떻게 하냐면은 통신사를, 중국 통신사를 이용해서 국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국경에서만 터지는 거예요. 그치 예. 하다가 또 끊겨지고 또 그렇지. 산이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보위부에서 요 전파를, 장애를 놓거나 또 여기 전파 탐지를 해가지고 바로 잡잖아요. 위치 맞아. 그것 파악해가지고. 때문에 이름도 못 부르게 이름도 못 하고 이름도 부르고. 못 불러 그 지금도. 예전에는 막 5분 이상 통화하면은 잡힌다 이랬는데, 맞아. 요즘에는 1분 통화해도 잡힌다고 했어요. 지금은 진짜 1분 되기 전에 예, 네,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끊었다 다시 했다, 끊었다 다시 했다. 그러니까 울고 나면 그냥 시간이 없어. 끝나는 마지막에 거예요. 빨리 브로커들은 급하니까 빨리 돈 얘기하라고 그러는 빨리 빨리 돈돈 달라고. 빨리 돈 얘기 빨리 하셔야지 뭐 이러는 그런 적이 좀 있고 비 오는 날에 많이 전화 통화했던 것 같아요. 맞아. 우산 쓰고 이렇게 기래를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우산 쓰고 소리 하고 되게 영국 하면서 우리 전화 통화한 적도 있고 연기죠, 연기. 연기지 영국이 아니라 연기 연극. 예. 북한에서 연극이라 하니까. 연극이라잖아 언니 막 이런 대화하는 거, 아 연극 잘한다 이러니까 연기인데 연극이랬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가 예. 쇼를 쇼를 그냥, 저도 한쇼 했거든요. 언니 잘할 것 같아. 엄청 잘했죠? 언니 영화배우 해도 될것 같은데. 시도 때 웃을 일도 아닌데 웃었고, 울 그런데 일도 아닌데 울고, 울어야 되잖아. 시집도 김종국 안 갔는데 남편 잡고. 그렇잖아요. 네, 아 그런 그래 연기를 잘했습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 별 연기를 다 했네요. 그럼요. 예. 그거는 뭐 북한 사람들이 뭐다 이렇게 뭐 생쇼 하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살아남기 돼서 맞아. 위해서이니까. 예.
그러면 엄마가 딸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딸내미는 지금 미주 씨는 안 오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고 엄마는 오라고 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엄마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그렇게 제일 끌려서 네. 뭐 많이 질문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네, 했죠. 하고 왜 안 오겠냐, 와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